오늘 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염식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염식 해야 되느냐? 소금을 적게 드시면 병원에서 주는 약이 약발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약물이 분해가 잘안 되고 약이 오래 지속적으로 몸속에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소금을 적절하게 먹으면요, 세포들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세포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약물을 분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염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 몸에 오래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건가? 저염식을 하게 되어지면 몸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몸이 대사 속도가 떨어진다. 세포 주변에 소금이 부족하면 몸에 대사가 잘안 된다. 대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내 몸속에 들어온 포도당을 소비를 하는 속도가 떨어진다. 포도당이 뭐 하는 겁니까?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 거다. 힘을 만드는 거다. 이 힘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 체온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체온이 내려간다. 에너지가 덜 만들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능들,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위장벽에 있는 위산을 만들어내는 그 세포가 위산을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위산을 만들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염식을 하고 있다. 자, 소화가 덜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영양 성분이 골고루 잘못 간다. 몸의 기능, 대사 전체가 이제 마비가 되어지죠. 그래서 잠을 못 잔다. 면역이 문제가 생긴다. 기타 등등 온갖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안 좋은 점이다라는 건데요. 소금을 제대로 먹어야, 적당량을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에너지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몸속에 전기도 통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틀린 것이냐? 어디에다가 맞추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느냐면 혈중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이요, 0.9%로 존재합니다. 0.8에서 0.9% 정도 사이로 존재하죠. 이렇게 존재하려면 내가 먹는 소금의 양과 내가 먹는 물의 양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밸런스가 뭐냐? 내 몸에서 소변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리고 그 소변 속에 0.9%가 되어지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혈액 속에도 0.9%, 혈관의 바깥쪽에도 0.9%가 맞추어진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혈액 속에 염분의 농도가 0.9%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링거로 넣어주는 그 링거액도 0.9%의 소금 물이 되어져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0.45%를 넣어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0.9%의 링거액을 넣어준다. 결국은 내가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결정하는 방법은 내 소변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 소변의 염분 농도는 0.9%가 되어줘야 된다. 0.9%를 어떻게 아느냐? 염도계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염도계를 가지고 소변을 받아가지고 찍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몇 프로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 결론적으로 0.9% 더 나와야 되고 0.9% 나오게 하려면 내가 마시는 물의 양과 내가 먹어주는 소금의 양이 중요하다. 고염식을 해도 나쁘고요. 저염식을 해도 나쁩니다. 몸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섭취를 하는 양은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할수 있는 거지. 남한테 물어보고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몸무게, 그다음에 노동의 강도, 스트레스 정도, 물을 마시는 양, 음식을 먹는 양, 또 그것 때문에 나오는 소변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변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금은 많이 먹어야 되고요. 소변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금은 줄여야 돼요.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소화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그러신 분들은 염분을 잘 챙겨 드셔라 이렇게
제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꼭 염도계로 소변의 염분 농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드셔라 라는 게 핵심이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혈압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소금을 먹고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소금을 먹었는데 소금이 남으면 원래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의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소금을 소변으로 잘 못 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염분을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고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은요. 100명 중에 수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금을 먹는다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왜?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염분 적게 먹어도 안 좋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다. 염분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truth is so hard to find. With all the things that's going on, I lost track, I felt so strong. I got you on my mind, but something's been done wrong. Sometimes I've been thinking of what to make of me and my memory. Sometimes I've been thinking I'm keeping up. What could I be besides memories? 'Cause I still need